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를 놓고 자식 팔아 한몫,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SNS에 적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SM타운 사업의 장기 표류와 관련해 시의 책임이라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창원시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됐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겨울철 독감 환자가 7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6만 인구 사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들이 올라왔는데 김 의원은 유족을 겨냥한 글이 아니라고 사과했지만 개인적으로 적은 글의 파장이 클 일이냐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쏟아집니다. 모두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에도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유족들의 발언에 자식 팔아 한복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썼습니다. 김 의원은 황급히 글을 삭제했지만 후폭풍이 거세지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잘못된 글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또 해당 글은 유족들을 비하할 의도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을 겨냥한 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이라 지칭을 한 것보다 그 유족을 지칭해서 유족을 무기로 삼아 그렇게 이용하는 단체들이 여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린 거예요.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적은 글의 파장이 이렇게 클 일이냐고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해부하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에서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이번 막말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창원 문화복합타운인 SM타운 사업의 장기 표류와 관련해 시의 책임이라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창원시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됐습니다. 문순규 창원시 의원은 13일 열린 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와 사업 시행자가 재판 중인 사안에 이런 감사 결과 발표는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논란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고민해 사안을 바라봤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을 감사 결과, 그것도 창원시 책임이 있다라는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 시민과 창원시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SM타운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공적 영역이 시장님 그런 게 내로남불입니다. 굉장히 좀 객관적인 거에 자료에 입각해서 데이터에 입각해서 정거기반에 이야기해서 얘기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인구가 줄고 있다는 소식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특히 군 단위로 갈수록 그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거창군 의회에서는 인구 사수를 위해 인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거창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6만 462명. 3년 전과 비교하면 천여 명이 줄었지만 합천군이나 창녕군 등 인근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감소폭은 적은 편입니다. 이유는 거창군의 다양한 인구 정책 때문. 거창군은 국제연극제를 비롯해 Y자 출렁다리 등 관광 자원을 개발해 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민관과 협력해 마을이장 한 명당 두 명씩 군으로 전입시키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6만을 사수하기 위해서 시작한 정책이고 저희들이 청년 임대주택을 현재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 청년 창업센터를 25년까지 이제 짓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의회에서는 거창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낮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인구 감소 대책을 평가해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은 인구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 나눠져 있는 그런 정책들이 결국 큰 그림이 있어야만이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개별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절실하지 않느냐. 거창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까지 특화산업 육성과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거창구치소와 승강기 안전기술원 산업복합관이 준공되면 거창군은 4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흔히 교육정책을 백년대계라고 부르죠.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5교학점제. 학생이 직접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때 고등학교 2, 3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던 절대평가를 1학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9등급제로 나눠 상대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절대평가가 도입돼 일정 수준의 성취가 이뤄진다면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이주호 장관은 지금 어린애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현재의 수능이 없을 거라는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고교 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사교육 중심인 우리나라 교육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100년대계를 제대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겨울철 독감 환자가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감 환자까지 늘어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에서 마상혁 경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과 함께 독감 유행의 이유와 함께 또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창원파트너병원 소아청소년과의 마상혁입니다. 네, 최근 들어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이제 독감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독감의 특징은 그러니까 7 내지 18세의 학동기 아이들의 주로 발생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 감염원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성인으로 전파하는 그래서 가족 내에서 쉽게 환자가 발생한 양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코로나 유행 2년 동안 환자 발생이 거의 없다가 이게 지금 이제 좀 생긴 현상인데 지금 미국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면역 부채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때까지 감염 안 됐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독감 그럴 수 있는 환자가 이제 감염성인 환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방역 대책에 면밀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감과 동시 감염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빈도는 굉장히 낮고요.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은 동시 감염돼도 빈도 높지도 않고 다음에 그 잘 견디낼 겁니다. 열만 좀 더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고위험군은 굉장히 더 중하게 더 나쁜 결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위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한 이후에 알게 됐던 건 뭐냐면 일단 군침 형성은 불가능하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에 대규모 환자 발생을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야 접종하고도 코로나 걸리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계속 줄지 않은 이유는 이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토착화된 상태고 백신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발생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환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백신 접종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소아청소년 접종을 자꾸 이야기를 일부에서 하고 있던데 그 접종을 한다고 해서 환자가 줄어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이러한 바탕으로 이런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 많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코로나와 다음에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되면 이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는 굉장히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과 휴일에 응급의료 진료기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위험군 코로나 환자도 위험해지고요. 다음에 그 비감염성 그 중증 환자, 응급 환자의 진료도 차질을 빚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한 아주 면밀한 대책들, 그리고 병원마다의 대책, 그리고 행정기관의 대책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일선에서 좀 준비하고 또 그리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다음에 이 지자체가 좀 많은 소통과 함께 준비를 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이 제주도 출장 도중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들이 지난 5월 경찰특공대 훈련시설 탐방차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일과 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내부 제보를 통해 감찰에 착수하고 관련자 4명을 모두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간부급 경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청 지휘를 받아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12일 하루 경남에서는 모두 5,304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양산, 진주와 거제, 사천 등의 순서입니다. 현재 2만여 명이 재택 치료를, 87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한 환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60대 환자 1명이 사망하면서 도내 누적 사망자 수가 1,6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48.6%, 92개 병상이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슬로시티 조성법을 지난 12일 발의했습니다. 법률 아래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슬로시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국내 슬로시티 운동 활성화와 함께 한국 슬로시티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